지능지수, 즉 IQ만 중요하던 시대에 감성지수 EQ라는 게 급부상하기 시작한 게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감 능력은 지능을 이어서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재능처럼 여겨지고 있고 EI, 정서지능이란 게 생겨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디어에서는 공감 능력이 높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공감 능력과 정서지능을 키워주려는 교육열도 높아가고요. 하지만 정말 높은 공감 능력이 높은 성공을 보장할까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공감 능력이 높은 성공을 보장할 확률보다 그 반대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 능력이 높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스트에게 이용당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여러 차례 당하게 되면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달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기도 하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굴거나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는 한 그 아픔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기생했던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나르시스트를 만족시켜주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저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 그것이 나르시스트에겐 너무 만족스러운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계속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자신이 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보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나르시스트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이죠.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공급원으로 삼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신기하기도 하고 이용해하면서 끝내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그림자 인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당신의 그림자인 것처럼 조신하게 따라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림자는 그 나르시스트는 이내 자신이 당신이 되고 당신을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려 하죠. 팀 버튼의 영화 빅 아이즈를 보면 그러한 나르시스트 인간과 나르시스트 인간의 공급원이 되는 사람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딸과 사는 주인공 마가렛은 나르시스트인 월터 킨과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마치 월터가 마가렛이 그린 그림들을 미술계에 팔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월터가 마가렛의 그림들을 훔친 것이었지요. 월터는 마가렛이 그린 그림들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렛의 딸 앞에서까지요. 그렇게 마가렛은 월터의 그림자 화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렛은 뒤늦게 각성해서 자신의 화가로서의 삶, 인간 마가렛으로의 삶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는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자신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공감 능력은 자칫 성공을 보장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가면을 쓴 채 사회적인 매너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흉내만 잘 내는 나르시스트에게 이용당해 자신이 가진 장점을 빼앗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 능력은 비유하자면 반짝이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보석을 갖고 있던 걸 들키면 도둑을 맞게 되는 것처럼 공감 능력을 함부로 보이게 되면 쉽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에서도 석유가 나오는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는 세계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높은 가치를 가진 희소 자원이지만 그러한 석유가 나오는 나라의 국민들은 역설적이게도 굶주리고 정작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심리적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산유국의 국민의 삶과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은 석유처럼 희귀한 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그 가치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보면 다이아몬드를 지배하는 시이라 레오는 귀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캐는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맞고 노예 취급을 당하고 난민이 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 능력이 높지만 심리적 경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의 삶도 이어갔습니다. 자신 안에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녔다 한들 그걸로 성공하고 잘 활용해서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높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 한들 그걸 나르시스트에게 쓰고 있다면 그 공감 능력은 당신의 삶을 해치고 당신의 삶을 열악하게 만드는 저주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산유국의 국민이 비싼 석유를 캐면서도 전기도 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열악한 삶을 사는 기이한 현상을 리소스 커스,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나라의 희귀한 자원이 그 나라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의 높은 공감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공감 능력은 희귀하고 인정받아야 할 자원이자 재능이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고 나르시스트에게 잘못 길들여지게 되면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끝내는 나르시스트를 공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악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결국 어떤 자원이든 어떤 재능이든 그 자원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과 재능을 어떻게 지켜내고 자원과 재능을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훌륭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좋아하기는커녕 당신을 존중하기는커녕 사실은 당신의 속으로 질투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위해 매번 당신의 공감 능력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삶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존중하는 좋은 사람들과 교감하는 데 쓰고 당신이 힘들 때 사용한다면 당신은 더욱더 성장하고 당연히 성공할 것입니다. 석유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자신의 집에 불을 켤 전기조차 쓰지 못하는 산유국의 사람들처럼 높은 공감 능력이 있는데도 나르시스트들에게 시달리느라 정작 자식이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
나르시스트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자신은 위로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자원의 저주나 공감 능력의 저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공감 능력을 키우고 EQ를 키우고 정서지는 이 아이를 무조건 높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당신의 자녀를 공감 능력이 높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러한 EQ와 이 아이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그 방법, 하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귀하고 귀한 석유를 갖고 있어도 열악하게 사는 산유국 사람처럼 높은 공감 능력이 있어도 나르시스트에게 매번 손해만 보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높은 공감 능력, 높은 정서 지능이란 결국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성배라고 해서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배에 들어있는 독을 따라내고 닦아내어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당신은 진정 성배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과 정서 지능이 높다고 무조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게 무엇이든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당신이 가진 진정한 자원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